누구보다 바쁜 방학을 보내고 있는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경진이. 갑자기 굿즈 자랑을 하던 민찬이를 바라보던 경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여줄 준비가 다 된 듯한 민찬이. 됐나요? 네. 저희 이번에 4년 만에 홈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포스텍에서 카이스트를 넘어온 거기 때문에 포스텍의 상징인 포닉스가 침공하는? 약간 넓죽이의 지구를 침공하는 컨셉이고요. 피드백 전 넓죽이가 너무 작지 않나요? 이게 지금 카이스트에서 붙이는 포스터인지 포스텍에서 붙이는 포스터인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경진이입니다. 카이스트 행사준비위원회인 상상효과는 학교 대표축제와 카포전을 기획합니다.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소통을 배운다고 하네요. 카포전은 카이스트 포스텍 학생 대제전으로 카이스트랑 같은 과학기술원인 포스텍과의 교류와 화학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대전이랑 포스텍 포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년 열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포스텍을 가서 원종 카포전을 해서 저희가 6-1로 대승을 거뒀고 올해는 이제 드디어 4년 만에 카이스트에서 여는 카포전을 기획 중입니다. 1학년 팀원, 2학년 팀장을 거쳤을 때 많은 축제를 만들어보고 축제 기획하는 걸 많이 경험해보긴 했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만들어보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가로등에 달릴 현수막인데 이것도 팀원 친구가 19살 친구 했는데 너무 잘했지 않나요? 상상효과는 현수막, 포스터, 굿즈까지 행사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팀원들의 작품을 자랑하는 경진이. 누가 위원장 아니랄까봐 애정이 느껴집니다. 카이스트 기숙사를 보여준다며 길을 나선 경진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남자 새내기 기숙사예요. 아, 새내기들만 또 따로 있는 거. 근데 저희는 과가 없다 보니까 새내기끼리 좀 친해지라고 새내기 기숙사가 있는데 일단 그 기숙사들 중에서 이 두 개가 제일 최신에 지어진 거라고 해서 새내기 때만 누릴 수 있는 이곳은 경진이가 3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아름관. 누가 봐도 제 방인 제 룸메도 같이 이거 카포전 기획단이어서 같이 이거 붙이고 카포전 포스터가 오면 아마 포스터로 교체될 예정. 없네. 기숙사 생이니까 약이나 그런 거를 먹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약국을 가려면 엄청 멀리 나가야 되는데 아프면 또 멀리 나가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약을 엄청 많이 두고 있어요. 타이레놀이랑 제가 아팠을 때 산 약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마스크랑 소독제랑 코로나 키트까지 두고 열심히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진이는 며칠 뒤 토익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토익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번 학기 말고 다음 학기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환학생을 가려면 토익이 800점은 넘어야 된다 해서 딱 800점을 위해서 지금 토익을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간다는 친구가 두 명 정도 더 있어서 그 친구들은 이미 다 토익을 받고 저만 통과를 하면 같이 이제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800점 넘지 않을까요? 제가 또 수능 영어 짬밥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새로운 영어 단어나 용어들도 많아서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장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생명과학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실험도 엄청 재밌고 보고서를 쓰는 게 싫을 뿐이지 실험은 재밌고 그걸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게 싫을 뿐이지 수업 듣는 거는 재밌어요. 비교하면 뭐죠? 이게 저희 올해 성인태열제 때 했던 단체 사진이고요. 제가 여기 있고 저희 부위원장 친구 여기 있습니다. 이런 에어 넓죽이 에어풍선도 만들어서 가지고 아마 올해 카포전에도 가시면 이 풍선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승아 너 민찬이 라이벌이잖아. 아니 라이벌 동갑이고 학번도 똑같아요. 경진이는 민찬이와의 촬영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서포터스 팀인데 카이스트랑 코스텍 서포터즈 분들을 위한 여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현 닮았지 않았어요? 누나 하얀 날 이도현이라고 해요? 까매요 근데 좀 누나도 까매요. 까만 이도현 너는 아주 아세요. 어떤 위원장? 사실 저는 저랑 같이 부위원장 하는 친구 엄청 착하고 순둥순둥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친구라서 저는 독서를 좀 내뱉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말을 뱉어놓고 집에 와서 아 좀 세게 말한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세연아 뭐야 성별해 1학년도 아니고 지금 몇 시간째 수강 신청을 하는 거야. 세연이는 수강 신청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며칠째 고군분투 중입니다. 너 빨리 도전해. 그래서 도전 중이야. 매일 아침 9시 반에 일어나서 수강 신청을 시도하고 있는 거야. 다섯째도 해. 9시 반이지. 그것도 하고 있어 매일. 진짜 덕분에 갓생 살고 있어. 근데 스타트업 자리가 안 비었는데 스타트업을 어떻게 해 너 이제? 오늘은 이제 포스텍 기획단 측에서 저희 가이스트 방문을 해주셔서 같이 합동을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이제 포스텍 서포터즈들이 이제 카푸션 당일날 방문했을 때 어떤 동선을 가지고 이동을 할 것이고 어떤 그 대회의 식순을 가지면서 이동을 할 것인지 미리 기획단 측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곧 포스텍 기획단 측이 도착을 하는데 그 전에 미리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1층이랑 2층을 연결하는 게 이렇게 밖으로 가야 돼서 그래서 1층이랑 2층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층을 쓰면 1층 내려가기 어렵고 1층을 쓰면 또 통제하기가 어렵기도 해서 아마 그런 내용을 오늘 회의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포스텍 측에서 이제 서포터즈들이 왔을 때 좀 더 잘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각 벽면에 이제 유도선들을 설치해서 네, 잘 안내해 볼 예정입니다. 유도선을 그냥 그 빨간색 테이프 같은 걸로 쭉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나 그걸...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유명 같은데 뭐 그... 다시 돌아온 상상효과 당신 촬영을 신경 쓰는 학생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넌 뭐하고 있는데 왜 그 카메라 잡고 뭐하는데 왜? 그래서 일로 얼만큼 했는데? 너 우리 갔다 온 동안 뭐 했는데? 나... 아 진짜 봐봐 나 진짜 돌아오자마자 눈에 장? 불을 켜는 경진이 한 장 두 장 세 장 혜성이는 네 장. 오늘도 억울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이것 좀 봐요. 답답한 마음에 촬영팀을 부르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딱 봐도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왜 여기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띄어쓰기 안 됐어. 뭐야 나 이거 못 써. 근데 미안한데. 아니 잠시만 이거 진짜 놀라. 위원장이 일러스트를 못해요. 전 피드백만 할 수 아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어찌저찌 수정을 잘 해내는 경진이. 상상효과의 든든한 위원장입니다. 포스텍과의 회의를 위해 상상효과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카포전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신승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둘씩 모여 어느새 북적북적해진 모습. 이제 포스텍 기획단을 만나러 가볼까요? 어색한 분위기에 카이스트 기획단도 포스텍 기획단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위원장인 경진이도 첫 인사를 하며 긴장을 풀어봅니다. 식사가 끝나고 포스텍 위원장은 경기장을 한번 둘러보자고 제안하는데요. 네, 갑시다. 이곳은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대운동장.
지금 여기 축구 경기장에 와서 이제 축구 선수단이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관중석을 어디 어디로 할지 그 양측 응원단은 어디서 응원할지 이런 거를 다 전반적으로 조율을 할 시간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아 그게 낫겠다. 그럼 여기 엘카 여기 엘카 티어로 포스트 카이스트 하고 헤드쿼터 어떻게 해? 기획단은 카포전 경기 진행뿐만 아니라 몇백 명의 학생들의 이동을 구상해야 합니다. 관중석 끝부분에 양쪽에 이렇게 카포전 룸메이트 빅사운드 하면은 양 끝에 인포부스 양쪽 원래 길게 회의를 원래 탑사를 하죠. 네 아무래도 약간 카포전까지 하는 합동회가 두 번밖에 없다 보니까 한 합동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 논의하고 확정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카포존이 아직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선 좀 확정하고 싶어서 다들 좀 깊게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컴플렉스로 이동한 기획단. 각자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대응하고 또 의견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하나의 작은 사회를 꾸려나갑니다. 분들이 네.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다들 죽어가고 저희가 다 있어요. 응원단 환복실로 사용하면 되죠? 네, 사람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아무래도 400명 넘게 됐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관석 그 기준이 이거 계단부터 있죠? 네네 표지판 뒤쪽에 약간 주차장 같이 평평한 어렵군요. 시공이 그 장님 이거 마운드도 정비하신 거죠? 아, 네. 마지막으로 식당 한번 칼마루? 어느덧 시간은 밤 9시 30분 그럼 제20회 포스트카이스트 학생 대제전 3차 합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학교의 학생들이 카포전을 재미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카이스트 기획단과 문의의 2호 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최종 목표는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아마 그때도 뭔가를 꼭 여러 개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날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합동 회의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150명이 롤 경기장에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모인 학생들의 긴 밤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해냈으면 좋겠어. 그게 진심이었어, 나에게. 나는 작년에 더 힘들었다. 그 정도는 견뎌야지. 할 수 있잖아. 열심히 하렴. 더 바쁘게, 더 알차게, 더 행복하게 미래를 만들어갈 경진이를 응원합니다.